감미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은 뭔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 보통은 미국인이 인근에 감미료를 1인당 평균 68kg 정도 섭취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감미료를 첨가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굽거나 가공 처리된 것, 냉장이 필요 없는 대부분의 음식, 저칼로리 스낵, 천연감량 제품, 음료수, 단백질 바, 저지방 샐러드 드레싱, 유제품, 기침약, 이러한 당분 포화 상태로 인해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매일 평균적으로 227g 대비의 감미료를 섭취하고 있다. 매일같이 호르몬 경화제를 한 컵씩 들이키고 있는 것과 같다.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감미료를 섭취했는데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통틀어서 99.8%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은 감미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미료 없이는 식단을 꾸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설탕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이라. 지방을 모조리 제거한 식품은 특히 맛이 좋지 않다. 맛없는 식품을 판매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식품 회사들은 지방을 제거하는 대신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이 함유된 식품은 나보다는 정부 지침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우리 회사 제품은 맛있는 저지방 음식입니다. 라는 마케팅이 결합되어 우리가 소비하는 좋은 칼로리의 5분의 1을 감미료에서 얻게 된 것이다. 감미료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 책에서 감미료는 음식에 첨가하는 칼로리를 함유한 감미료 모두를 뜻하고 여기는 설탕, 액상과당, 농축, 감자당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과일 등에서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당분은 감미료가 아니다. 이런 천연 감미료는 해롭지 않다. 또한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 제로 감미료도 인공 감미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인공 감미료 중에서도 칼로리가 제로인 아스파탐, 스크롤로스 등이 해롭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감미료들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공 설탕이나 액상 과정보다 그나마 나았다. 그래서 뭐 아가베 넥타, 엿기름, 사탕후 설탕, 황설탕, 버터 시럽, 감자 당정, 엄청난 시럽들 이 나열한 첨가물을 전부 배울 필요는 없고 다만 어떤 형태로든 칼로리를 함유한 감미료는 호르몬 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 액상과당, 주스, 시럽, 아가베 넥타 등등 단맛이 나는 액체의 시럽인 액상과당은 저칼로리와 저지방 식품뿐만 아니라 살찌는 음식에도 널리 쓰인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려고 건강한 풍토 때문에 우리는 지금 70년보다도 만배나 더 많은 액상과당을 먹고 있다. 감미료 중독이 심각한 이유는 식품영양학계의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설탕의 중독성에 대한 증거들을 폭넓게 수집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물질에 중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내성 강화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금단, 부작용, 과용, 조절 장애, 지나친 복용 노력, 지나친 우선순위, 부작용 무시하고 이런 지침 같은 걸로 만든 다음의 감미료 중독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식습관은 물론이고 생활 습관도 고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자, 이렇게 감미를 끊으려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또 이렇게 과용하고 있는 것을 지나친 복용을 멀리해 본 적이 있나? 지나친 우선순위를 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은 현대인들의 당분 중독 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칼로리가 포함된 감미료에 뇌와 호르몬의 반응을 활성화하는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성질이 교재가 많은 약물에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를 흔히 접하는 감미료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브린스턴 심리학과 바틀리 호벨 박사는 이렇게 단언한다. 요약하자면
설탕은 정신자극제방 모르핀, 아피엔, 헤로인 등 아피엔류가 갖고 있는 중독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처럼 감미로 중독을 이해하고 벗어나는 이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점을 정리할 수가 있다. 우리 몸이 그동안 바닷물처럼 밀려들었던 감미로 생긴 화학적인 의존성을 극복하려면 3-4주 정도 걸린다. 하지만 여러분의 식단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누구라도 해로운 것에 중독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감미로는 제2의 후견이다. 1998년에 코카콜라는 미국 전역의 학생들에게 새로 생긴 콜라 할인카드를 홍보하려고 전국 학교에 1만 달러씩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때 학교 운영기금이 필요했던 조지아주의 그린비어리 고등학교는 코카콜라 직원을 초청해서 화학시간에 코카콜라의 성분을 분석하는 강의를 하게 했다. 감미로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코카콜라의 행위는 마케팅을 하느라고 웃음을 돌리는 대신에 몸에 해로운 중독 물질을 다루는 불법 행위로 간주했어야 할 것이다. 영양학계 연구원들은 감미로와 담배가 모두 유해하며 중독성이 높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왔다. 식품회사들은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단맛이 나는 식품을 광고하는데 매년 수억 달러 쏟아붓고 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식단과 새로운 운동으로 비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수면무호흡증에다가 만성심실수축증까지 겪음으로써 최악의 상황, 복용이 심장은 이제 그만 멈추고 싶어 했지만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었다. 어떤 사람인가? 지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 70세인데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었다. 뭔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이미 잃을 것도 없는 상태에 소량의 알루스핀을 제외한 모든 투약을 중단했다. 그렇게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센 식단과 센 운동법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장에 곡물과 탄수화물 설탕을 끊고 녹색 야채와 고단백 식품 그리고 자연식품 속 지방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운동을 했다.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자신도 깜짝 놀랐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근력을 회복한 그는 허리둘레가 15cm나 줄었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20에서 165로 낮아졌으며 혈압도 150, 190에서 110에서 70으로 떨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실수축증이 완화되었고 수면무호흡증은 100% 사라졌다. 최근에 병원을 찾아서 담당 의사를 만난 짐 할아버지는 또 한 번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제세동기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본 결과 그는 긴 얘기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센 식단과 센 운동법이 그를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되살렸다.